아니, 어제가 걷기 제일 좋았어. 오늘은 개 씹창이네. 터널 길이 710m라네. 700m면 뭐, 제가 100m 11초 주파하거든요. 700m면은 뭐, 이론상 가속도가 붙으니까. 아, 대신에 재 주는 사람이 저희 담임쌤이어야 돼요. 아,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의 언젠가 한 번쯤 만날 것 같아.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댈 만나러 갑니다. 어느새 눈물이 나는 거야. 비행기 엔진이 왜 여기 있지? 야, 거의 끝나간다. 어이씨, 나오고 싶은데? 여기 끝나서 에코가 덜 나와. 아! 바람이 차가워. 아, 이 터널은 500m밖에 안 돼. 비 온다고 한 새끼 누구야? 참을 수 없어. 아직도 기상청을 믿나? 대체제가 없잖아. 아무리 기다려도 난 부산이 메트로동 방향 세다. 찌다가 흘렸네. 찌다가 흘렸네. 나 20살 적에 기억도 안 나지. 말하는 대로. 생각한 대로. 한이 풀렸어. 4일째 똑같네. 아이고, 쌍채연아. 채은이란 이름 가진 애들이 이뻐. 나도 딸내미 나오면 이름을 오일남, 돈 많이 벌으라고. 쌍둥이 나오면 도방구 도방정으로 해야겠다. 애들은 무슨 죄냐. 독도를 거꾸로 해서 도둑은 언제 오도요? 독도를 거꾸로 해서 도둑. 조심해야 그랬다. 아니, 내 아들 딸 이름 안 지어줘도 돼. 그만해. 나랑 내 와이프가 지을 거야. 아, 구름아, 안 돼. 좀만 더 막아줘. 뭐야, 들었나? 뭐. 구름아,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? 아, 안 돼! 구름아,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? 구름이 우산에 써졌어요. 아이씨, 맞아, 쉬워! 성순아, 한성순아. 안녕하세요. 한떨기 장미가. 어? 야, 여기 그 귀따, 야, 귀따먹 아저씨, 여기, 야, 700갈비. 여기 맞지? 야, 기억난다. 뒤에 사랑방 있거든. 내가 사랑방에서 잤잖아. 아, 완전히 문 닫았다. 아, 얘 밤에 안에도 다 치우셨네. 뭔가 되게 아쉽다. 3년 만에 왔는데. 여기 오면 먹으려고 일부러 아침에 그 짜장면 빨리 먹은 거거든. 여기 와서 갈비 먹으려고. Oh my baby, 날 놓치지 않아. 노래 언제 끝나? 그래도 조용히 가는 것보다는 흥얼거리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? 나는 좀 오늘 더운 것 같다. 오케이, 나는 속사 터널로 가야겠다. 이거 위험해? 조심해. 진짜 하기. 아, 구름아, 잠시 동안만. 전 여친 애칭이 구름이었다고? 구름이 잘 지내니? 구름이 인스타 보니까 남자친구 생겼더라. 어머나, 용평 면사무소잖아. 화장실 있겠다. 갔다 와야지. 한 평생이 지난 후. 아, 시원하다.
어우 야 화장실 어제 만들었나봐. 앞으로 똥은 면사무소에서만 싸야겠다.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DM이와 시험 잘 보라고 해주세요. 내가 시험 잘 보라고 한다고 시험 잘 볼 리가 없잖아. 근데 약간 뭐랄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.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어 그래 시험 잘 봐 이러면은 조금 이따 걔가 스토리에 나를 언급해. 오킹님이 시험 잘 보라고 해줬다. 거기까지도 좋아. 네 그러면 조금 이따 한 14명한테 자기도 응원해달라고 이제 DM 존나 옴. 다 차단하고. 와 날씨 좋다. 날씨가 너무 좋아. 이게 어떻게 비가 올 날씨야. 날씨가 좋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게 아닐까?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날씨일 수도 있잖아. 나는 이 날씨가 안 좋아. 잠은 어디서 자냐고요? 저번에 원래 뭐 이제 잠을 다 텐트에서 자려고 그러고 자려고 한다고 했잖아. 텐트에서 하루 자보니까 그건 아니야. 그건 할 게 못해. 오늘 목적지 어디냐고? 오늘 목적지 어디냐고? 왜 화를 내면서 말해? 몇 시까지 걷냐고요? 원래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걷는데 지금 목적지 얘기하면 저 새끼가 알게 되니까 그냥 목적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. 오늘은 막 오르막길은 아니에요. 오늘 목적지 어디십니까? 희리에 타는 거 아닌데. 아 오늘 목적지? 아 오늘 일단은 한 진부까지 생각 중임. 에이 뭐야? 벌이랑 키스했어 미친 새끼 뭐야? 아이씨 키스 오랜만에 한 건데 울릉도랑 도토마 갔다 오면 이제 큰 거 하나 끝난다. 이런 거 함부로 안 할 거야. 예전과 달라. 나 그러면 7일날 도착하거든? 근데 나 지금 2차가 8일로 당겨졌단 말이야. 원래는 18일인가 그런데 얼른 서울 가서 맞고 올까? 맞고 나면 존나 피곤하다고? 아프진 않아도 존나 피곤해지는 사람들도 많다고? 독도 갔다 와서 맞아야겠다. 왜 저기서 사람이 내려? 오늘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아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바람직한 복도. 난 만약에 콜라 회사가 더는 유통 안 시키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국해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만 콜라국 국민들한테만 콜라를 지급하겠다 하면 난 귀하 의지 있어. 아 쉴 땐 탈모! 탈모 하시랍니다. 우리 내 선임 중에 한 명은 탈모가 없었는데 군대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생긴 사람이 있어. 근데 그거는 이제 전역하면 다시 나는 그거긴 한데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근데 진짜 개씹 쓰레기 새끼였는데 내가 진짜 우리 탈모 혹시 있으신 분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걔는 더 빠졌으면 좋겠었어 진짜로. 그만 쉬어. 언제까지 쉬려고? 나 얼마 안 쉬었어. 아, 저는 선임들 진짜 잘 만났죠. 맘마선임이 조금 히스테릭을 살짝 부리긴 지금 생각하면 착한 편이긴 한데 맨날 자동차 얘기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내 맞선임이 항상 중재를 해. 야 병민아 야 우리 김상병님이 좀 원래 그렇잖아. 유야무야 넘어가.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장모하시랍니다. 출발하시랍니다. 아, 매트요 거대 매트요. 페이스북에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7년 전 오늘 약간 이런 거 그거 뜨는데 군대 사진들 올라온 거야. 감회가 새롭더라고. 몇 년 전이냐고요? 7년 전 오늘. 와 7년 씨 그때 태어난 애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? 인생 너무 빨라. 진짜 너무 빨라. 이러면 안 돼. 아 오늘 군대 들어간 애들 진짜 와 1년 18개월이지 지금. 내 인생의 청춘을 그 정도는 꿀 아니냐고 18개월이면? 야 그게 리얼 노예 마인드인. 그 군대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. 나 때는 이래가지고 지금 핸드폰 쓰면 개꿀이지 이런 생각이 막 아이씨 요즘 군대는 개꿀이지 갈만하지 이 얘기하다가 남녀 편가르기 하면 왜 남자밖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진짜 전방에서 군 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? 아니 풍선부양하는 사람들 사살이야. 나 GOP였는데 강원도까지 와서 뿌리진 않던데? 어 그래요? 아 화천까지는 안 가요? 아 그래요? 왜 안 가 씨? 할 거면 다 해 씨.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이제 달러랑 남한으로 넘어오세요. 그 씨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? 아, 알아서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넘어오겠지. 평일에 지들도 일하고 주말에 우리 쉴 때 이제 파주에서 날려. 그 이제 파주 일대에 있는 모든 부대가 이제 비상이 걸려요. 대포 옆에서 기다려야 돼. 아 그리고 이 새끼들이 아 욕해서 죄송한데 그 풍선 한번 날리고 가면 되는데
날리다가 경찰 오면 도망가면서 날려. 그래서 파주에만 걸리면 되는데 파주, 연천, 포천, 씨발 다 걸려 상황이. 3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갈 때 어떤 시청자가 거기 성황돈가스 맛있다고도 안 했어. 거기 따님이 이쁘다고 갔는데 제 인생 최고의 돈가스였습니다. 괜히 스프 빨리 먹고 더 달라고. 로아 나 진짜 그때 그냥 방송 끄고도 존나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휴지 타듯이 빨리 탔어. 아, 여기 땅이 안 좋아가지고. 아 근데 발목 삐끗했는데 발목은 안 아프고 무릎이 존나 아프네. 피파나 위닝 할 생각 없냐고요? 피파는 해야죠. 위닝은 딱히 생각 없는데 피파는 게임 얘기하지마 더 하고 싶으니까 인정. 사실 걷는 거 빼고 다 재밌음 지금. 난 서해도 해. 서해 먹 존나 잘 갈 자신 있어. 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미야. 인스타그램 돋보기 들어가서 예쁜 여자 한 명 누르면 그 밑으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 엄청 많이 나와. 3,000명 나와. 3,000명. 아 팔로우는 안 눌러. 하트는 실수로 존나 눌러봤어. 지워 얼른. 아 알림 깎였다. 이쁜 사람들은 알림 꺼서 괜찮다고요? 그래요? 존나 눌러도 되나? 꿈 깨라고? 아니 그 형이 뭔데 탈락이야?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있잖아. 속살이. 지구 지키기 편말 뭐라고 적을지 추천해달라고요? 지구를 지켜추. 지구 지키기도 지키긴데 종이 빨 때는 좀 아니지 않나? 지구 지킨다고 빨 때는 종이 빨 때 주면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존내게 팔아먹는까지가 장난이고 그럴 수 있죠. 뭔가 어제를 기점으로 굉장히 능률이 떨어진다. 거의 다 오니까 더 하기 싫어. 약간 화장실 가까워지면 똥 더 마려운 것처럼 약간. 아니 내가 수염이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대칭도 아닌데 심지어 자라는 속도도 달라. 수염류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 아닌가. 수염 때문에 왜 이렇게 자유분방하냐고요? 약간 민주주의. 수염 적출도 되나요? 아예 그냥 영영 보내버리는 거 되나? 나 밥 먹은 지 얼마나 됐지? 5시간 정도 됐어요? 그럼 촐촐한 거 정상이지 지금. 그러니까 살짝 출출은 아니고 약간 출출하거든? 진부에 맛있는 거 뭐 없지. 그냥 뭐 유명하거나 뭐 약간 뭐 봉평처럼 약간 뭐 메밀이 유명하거나 약간 이런 거 존나 식존 맛인데 이런 거 인정? 근데 이거 먹으면 저녁을 못 먹어. 야 숯불 야 참숯 오리구이는 못 참지. 이거는 So many times before.